일단 설 뒤에 체크된 거거든요. 네. 네. 자 빠르게 한번 뚫어냈습니다. 수달의 일단 스파이크 설치 완료. 확실히 경험이 많은 팀이라서 그런지 스킬 연계랑 들어가는 진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맞아요. 저 C스킬이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게 저 백사 체크할 때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딜레이가 좀 있긴 한데 자 위치 한번 체크해서 세우의 플레이가 한번 기다리고 있는데 세우 헤븐 쪽에서 체크해주고 있고요. 아 이거 너무 이거 완벽한 익스한 캐릭터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네. 물론 사기 캐긴 합니다만 연계하기가 눈총을 썼을 때 오우 이건 오, 좋은데요. 쇼티 쇼트를 짧게 갑니다. 자 근데 일단은 1라운드에서는 순수 에임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장면들 좀 있었는데 아 이제는 두 번째 라운드 어떨까요? 쇼티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30대의 희망. 오. 그리고 Q스킬로 지금 일단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상대방의 호흡을 덜어내고 본인도 호흡을 번 거거든요. 네. 지금 뭐, 카메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달 선수가 고스를 네, 여기까지 들고 왔습니다. 상대방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네. 자, 갱핀. 원거리에서 낙타입니다. 낙타 근데 1라운드도 진짜 좋았거든요? 네. 낙타 그리고 뒤쪽에서 갱핀 다시 한 번. 뒤쪽 네. 다시 한 번 낙타! 갱핀! 근데 이게 낙타가 옆에서 때려준 네. 것도 있어요. 왜냐면 낙타 선수가 계속 지금 이니시에이터잖아요. 맞습니다. 브릿지가 엔트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C 스킬이나 Q 스킬을 때려주면서 그러니까 여진이나 성강폭발을 때려주면서 다른 팀원들이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되게 센스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네. 덧붙자면 이 팀원들의 그 어그로 핑퐁이라고 하죠. 네네.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순식간에 포인트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아 안쪽으로 붙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가페도 쇼티 만든 채 아 욕심을 좀 부려보나요? 얼굴을 한번 내밀어 봤는데 근데 어차피 뭐 사실 이제 세이브 라운드고 쇼티를 들었다는 거는 이제 근거리로 상대방이 왔을 때 네 뭐 잘라내겠다 뭐 라는 의미거든요. 사실 이기면 좋습니다만 네 확실히 하고 있는 스팅 팀의 브릿지를 하고 있는 선수들 주목해야 되는 게 와 충격받아요. 아파요. 체력 1 남았습니다. 네 이거 톡 치면 가는 거예요. 톡 치면 갔죠. 여유 있죠. 세우 갔죠. 세우는 완전 허리가 굽었고요. 네. 시 2대0 상황에서 뒤늦게 오고 있는데요. 에이스 쪽으로 아 낙타 선수 지금 C스킬 Q스킬 다 썼어요. 낙타 선수가 여진 때리고 성광폭발 때리면서 들어가니까 나머지 선수들 주저하지 않고 쭉쭉 들어와 주거든요. 그러니까 브림스톤도 엔트리가 아닌데 그냥 앞장서서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예요. 뭐가 너무 안 풀리고 있는 퐁퐁퐁퐁퐁 근데 보통 잘하는 팀 같은 경우는 브리치가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브리치 내가 브리치인 것처럼 다른 팀원들이 네. 내가 브리치인 것처럼 플레이하게 됩니다. 네. 브리치를 먼저 들어가기는 좀 힘든 게 선딜이 약간 맞습니다. 있어요. 스킬들이 네. 그러니까 성광폭발도 그렇고 여진도 그렇고 지진강타도 그렇고 다 선딜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브리치가 먼저 스킬을 써주고 나머지 선수들이 그 스킬을 써줄 수 있는 공간을 네, 피해서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합이 줘야 중요한 건데 되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브로치 선수는 네. 꼭 세이지도 존재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레이나가 있다는 없다. 뭐 이제 레이즈가 있다 없다인데. 예. 오. 일단 오, 장벽을 장벽인데 장벽으로. 일단 낙타 아가페가 일단 누웠고요. 장벽. 트레이드가 됐어요. 트레이드가. 말씀하신 장벽 상당히 인상 깊죠. 네. 아 시티 쪽을 아예 싸우질 않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초반에 하고 장벽을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되게 애매한데요. 옆쪽 나왔어요. 아하. 와우와다했어요. 하지만 세우 아 세우 좋은데요. 세우가 일단 잡아내면서 네. 일단 아슬아슬하게 포인트를 따내고 있는군요. 세우 선수가 A 사이트 고정으로 보다가 지금 빼고 이거 C 쪽으로 다 쏠렸습니다. 네. 많이 몰렸어요. 프록시만 진입이 된다면 아 근데 세우가 아직 버티고 있죠. 세우 봤어요. 아 사이버 감옥 보면서 뭔가 뉘앙스를 느꼈는데요. 오 세우 아, 세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세우의 역할이 중요해요. 지금 왜냐면 나머지 4명이 속았기 때문에 세우가 얼마나 오래 버텨주냐에 따라서 평평평 피웅피웅에 지금 살리기까지 좋아요. 살렸어요. 낙타가 다시 한번 살았습니다. 원거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프록시까지 여기서 낙타가 저쪽 세우를 잡네요. 아 생존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어 브림스톤 불러내기. 아 갱핀이 일단 버밀리온을 잡았고 꼬리가 꼬리 개시했고요. 그런데 이 위치는 어떤가요? 아하. 수달. 자 회복 소리가 들리기 네. 때문에 알고 있죠. 휘루룽 휘루룽 소리가 일단 지나갔는데 백업이 다 왔어요. 지금 보시면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커넥터 양쪽 A 커넥터 C 커넥터에서 다 왔거든요. B쪽. 와 그런데 계속 페이크를 이렇게 넣네요.
근데 사실 이제 흔드는 거 되게 중요하죠. 네. 왜냐면 헤이븐이랑 맵 자체가 설대가 세 군데이기 때문에 예. 정당하게 들어가 정정 당당하다는 표현이 네. 웃깁니다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디 인지 잘 걸어요. 그리고 굉장히 스피디한 전개를 좀 펼치는데요. 꼬리 하지만 여기서 디디 크림을 좀 잡아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있는 네. 손실인 거거든요. 어차피 네. 공격해서 들어가는 스팅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니시를 건 이후에 설치가 됐고 오히려 공수 밸런스를 바꿔준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범일리온이 또 갔는데요. 수달의 사세에 지난 속속이 녹고 있습니다. 낙타가 아가페돈이었고요. 네. 아, 수달이 새우까지 잡게 되면서 오, 쌍봉 낙타. 야, 맞습니다. 무기를 또 사야 된다. 그럼 돈을 쓰게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 여파가 지금 이번 라운드 온 거예요. 좀 아쉬운 건 그래도 포지션이 그래도 네네. 좀 이렇게 잡히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맞습니다.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들어갑니다. 새우가 대기하고 있었고요. 아, 근데 브림스톤의 저 선수도 강진 선수도. 엄청 에임 좋네요. 강핀 선수. 갱핀. 와, 그렇지. 백스타. 아, 이거는 지금 약간 팀워크 흔들리겠는데 왜냐면 백스타에서 같은 쪽을 바라보다가 맞습니다. 아무도 대응을 못한 거예요. 레이나도 대응을 못하고 아무도 대응을 못한 거. 이거 지금 디코 난리 납니다. 뭐 했냐? 너 어디 보냐? 누구 찾겠죠? 아, 네. 아, 낙타에게 또 새우가 네. 잡힙니다. 네. 아, 럴킹도 잘해요, 네. 낙타는. 아, 이거 어려운데요. 네, 이번 라운드는 좀 평평평이 가져가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라운드를 짚어보자면은 스팅 같은 경우는 이제 평평평이 총이 안 나온다는 걸 알고 평평평이 총이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천천히 플레이를 했는데 낙타 선수가 집요하게 페이지가 무조건 뒤에 있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지금. 자 결국은 오 30대의 희망. 아 지금 너무 좋아. 이게 왜냐면 A샷 쪽에 저 낙타 선수가 균열로 계속 견제를 하니까 맞습니다. 균열이 들어올 만한 공간을 아예 벌려서 본인이 대놓고 좀 정각으로 때린 거거든요. 지금 오퍼레이터로. 네. 저것도 사실은 굉장히 센스죠. 맞습니다. 틈새 센스. 아, 이러고 잘 잡았는데 씨 좀 아쉽게 바로 또 생존을 해버렸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천천히 B 쪽의 인원 집중 그리고 뒤쪽 골목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B나 A를 준비하는 게 사실 오맨이 맞고 나서 체력 회복을 하러 백업을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뒤쪽 케빈 백업 좋죠. 아, 항상 이 두 명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얍! 야 이걸 또 A를 가나 이렇게? 세이지가 무슨 엔트리예요. 오 이렇게 뛰나요? 네. 방금 살짝 설치 페이크하면서 잡는 것도 굉장히 공격적인 포지션이었는데 네. 그걸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B를 마치 설치할 것처럼 C 커넥터 입구 쪽을 막는 그 장벽을 세워놓고 지금 맞습니다. A로 돌린 거거든요. 되게 센스도 센스인데 샷도 좋으니까 와 결국은 다시 한번 스파이크 설치가 완료를 했습니다. 아, 버밀리온이 일단은 조용할 거다. 위로 아하 디디 크림에게 좀 30대 희망이 누웠군요. 네. 버밀리온이 헤븐에서 볼 때가 많죠. 버밀리온 선수의 별신 낙타가 예 지금 킬수가 높다 보니까 와 이건 못 피하죠 맞았죠 이쁘게 깔았네요. 그래서 오벤이 Q스킬로 지금 일단은 때려주고 바로 지금 자리 바꿔주긴 했거든요. 이거 좋았어요. 30대면 굉장히 좋았어요. 데미장식으로 일단은 자 여진 아직 여진까지 페이크를 줬기 때문에 네. 이번 진짜로 하죠. 여진 때리고 백사 쪽 체크하려면 C스킬 때려주는 게 좋은데 아예 C 가라지. 예, C 창고 쪽. 예예. 예. 예, 창고 쪽으로 지금 일단 30대면 포지션 좋습니다. 네. 진입할 거면 Q스킬 벽에다 때리고 들어 진입하면 눈 멀거든요. 성광 폭발. 근데 안 들어가고 무리 안 합니다. 그렇죠. 오 타이밍. 이거 좋았어요. 아까 때렸어야 되는데 네. 낙타 선수. 그래도 프록시 선수가 바로 빼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세우가 다시 한번 수다를 잡아냈고 인원을 어느 정도 맞추고 있는데요. 범일륜 이번에 프록시 세 번째 킬. 디디 크림. 충격 화사 이거 힘들겠는데요. 체력이 부활도 안 되고 범일륜 빼야 돼요. 시간이 안 돼 이거. 결국은 페이크를 하다 보니까 브릿지가 있는 쪽이 반대편으로 간다. 이번에 또 브릿지가 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제대로 걸렸죠. 시 어떻습니까? 완전 비어 있는데요. 아 심지어 방금 지금 30대이면 궁 네. 쓰지 않았나요? 예. 지금 궁 썼어요. 네. 아 너무 억울한데요. 지금 30대의 소망에서 다시 한번 전력을 가나요? 이거 나중에 다시 보게 보면 얼마나 네. 열받을 거야. 아 나 지금 좀 쪽까지 여기 있었는데. 이거 막차 타고 갔네요. 막차 탔어요. 진짜 막차 탔어요. 정말 얄궂은 타이밍. 아 궁을 썼는데 심지어 궁을 쓴 건데. 아 열받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아 이거 이미도 자리를 많이 잡고 있는데요. 정찰하사로 위치가 다 들켰습니다.
프록시가 뒤. 아! 이번 골이 좋았어요. 하지만 수달과 DD 크림. 아 지금 자리를 다 잡았어요. 없잖아요. 피웅피웅은 언제 찾을 거예요. 피웅피웅 봐야 되는데. 네. 자 30대 희망. 잘하면은 뒤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30대 희망 돌아왔어요. 팬텀이죠 지금. 아, 더 들어가긴 좀 약간 부담스럽나요? 네. A 사이트 쪽으로 이동하는 그 뒷길인데. 어? 돌아와요? 일단 꼬리가 먼저. 어 사운드를 만들어. 꼬리가 좋아요. 좋아요. 30대 희망 이러면서 사운드를 잡았어요. 백어택이 되죠. 백어택이 되죠. 앞쪽에서 잘라주니까 백어택이 되는 거예요. 어 9대3 가겠는데요. 자 일단은 B사이트로 통용되는 그 골목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낙타. 그러니까 이게 A커넥터에서 사실 이거는 안 때리면 안 때리는 대로 불안하고 때리면 위치가 독주되니까 불안하고. 맞습니다. 지금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낙타는. 네. 네. 그래서 자, 살짝 한번 대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낙타가 살짝 한번 보고 빠지죠. 네, 이게 시간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여진 때려도, 예,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여진이 이게 무서운 게 이거예요. 딜레이는 있는데 때려놓으면 그 기다리는 동안 그 아가페가 머리를 내밀. 근데 레이나가 들어가는 것보다 아가페가 들어가는 것보다 레이지가 들어가는 게 낫거든요. 네. 시창고 같은 거 왜냐면 그 폭발 팩이 아니라 뭐 그런 거죠? 네, 폭발 보이세요. 폭발 보이 있기 때문에 네. 자동 청소기 돌려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분 형들은 다 아시니까. 네. 네. 더불어 이제 낙타. 오! 네, 이거는 사실상 죽진 않기 때문에. 죽진 않아요. 근데 멍한 거죠. 백업을 해줘야죠. 그렇죠. 오우. 이렇게 수달이 뒤로 돌아오니까 네. 반대쪽에서 A 보고 있던 선수들이 와, 낙타 선수 팀원을 믿기 네. 때문에 야. 아예 돌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여러분들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정찰 화살이 제대로 꽂히면서 이 그림이 또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아가페 가면 잡았는데 아가페 갇혔어요 이거는 갇혔습니다. 아~ 그리고 이미 스파이크 네네 전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요. 미드 압박을 가는데요. 위치 체크가 너무 네. 좋은데요. 여진으로 팀이 하는 플레이죠. 네 여진으로 때려놓고 못 나오게 창쪽 못 나오게 한 다음에 시창고까지 다 나왔어요 지금. 아이고 중앙 문 아예 바깥쪽입니다 이거. 이거 남의 땅이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평평평 피웅피웅의 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땅이에요 원래는. 사실 평평평 피웅피웅은 본인의 이름 말고 지금 다른 걸 얻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어디 완전 갇혔습니다. 지금 공간이 갇혔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평평평 네. 피웅피웅. 아... 피웅! 아 이게... 피웅! 이거 끝나면 피웅이죠 진짜. 네. 아 근데 매치 포인트예요 이거 네. 지면. 스파이크가 지금 낙타 선수 근처에 있기 때문에 뒤로 네. 가야 됩니다. 지금 30대 희망에 지금 희망을 갖고 크게 돌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아, 또 축지법 쓰나요? 축지법. 물론 뭐 함정을 피하려고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세우 선수가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희망을 너무 오래 기다리지 네네. 못했어요. 아, 아직 남아 있네요. 어둠의 발자국. 네, 남아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렇게 막갈라는 팀 이름을 이렇게 빨리 끝내버리면 재미없거든요. 좀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한점 이상은 따야 된다. 아무리 뭐 수비 맵이고 공격 맵이고 떠나서 그런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거든요. 와우 이거 그냥 나간 거야 자신감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전략적으로 나가려면 아까 조금 전 라운드처럼 여진으로 삐창 때리고 큐스킬 성광 폭발로 때리면서 공간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자신감으로 나간 맞습니다. 거죠. 매치 포인트 찍은 거 같아서. 저치를 이거 봐요 봐도 아 거리가 가까우면 정말 무적이긴 한데 예. 거리가 조금 있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긴 하죠. 자 그래서 따라가자 아 30대 희망 선수가 지금 뒤를 돌면서 아니 30대 희망은 뒤를 되게 좋아해요. 뒤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 30대 희망 어 이거 과연 오 아! 30대 도전은 여기서 끝나네요. 예. 아, 근데 사실 제가 또 나이 얘기를 하긴 좀 그런 게 저도 뭐 나이가 내일 모레 60이잖아요. 50이야. 60이잖아. 아니 같은 40대끼리 이러냐? 내일 모레 60이면서. 아니 나랑 한 살. 낙타가 잡아내면서 13대 3으로 마무리가 마무리 됐습니다. 아 아쉽네요. 근데